경주리 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 2번마 함양산삼 출발이 좋습니다. 4코로 돌면서 안쪽에 1번마 깨우침, 바깥쪽 4번마 철록, 8번마 반지함성, 4번마 철록과 바깥쪽에 8번마 반지함성 두 마리 팽팽합니다. 남거리 200m 안쪽에 4번마 철록과 바깥쪽 근소하게 앞서는 8번마 반지함성, 문세영 기수와 함께 8번마 반지함성 이번 경주 가져갈 것 같습니다. 8번마 반지함성 더욱더 여유 있습니다. 3마신 8번마 반지함성, 2위는 4번마 철록, 3위는 2번마 함양산삼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. 한 5개월 만에, 6개월 만에 첫 경주라 이때 지금 세 번째 경주거든요. 처음에 경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 경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들은 흥분 상태 아니지만 제가 흥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발 좀 차분하게 타야 된다, 차분하게 타야 된다는 그런 걸 계속 갖고 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박대원 조교사님께서 작전 지시 내리기를 외곽이니까 제 성격상 일단 무리해서 휘감고 또 선행 갈 확률이 되게 많았거든요. 무리하지 말고 또 말도 힘도 안낄 겸 너도 힘도 아직까지 완벽한 상태가 아니니까 좀 아껴놔야 된다라는 주문도 하셨고 해가지고 4코너 접어들 때까지는 좀 참았던 것 같아요. 그게 말한테도 무리 안 가는 레이스를 했었고요. 그리고 저한테도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작전대로 떨어졌을 때 또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초반에 50m는 안쪽으로 솔직히 조금씩 기댄 게 있어서 김용건 기수께서 안쪽 채찍을 쓰고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바꿔 잡았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번 경주는 바깥 잡을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꼈고 또 조금 여유 있는 경주를 마지막에 시행하는 바람에 뭐 안쪽 바깥쪽 기대는 거는 없었는데 약간은 안쪽으로 시연을 경향했어요.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아니라 아직 어리다고 경주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점만 보완한다면 머리가 약간 높은 게 좀 흠이거든요. 그것만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 그래도 18초 스타일의 말은 아니지만 걸음은 잘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첫 경주 탔을 때는 저기 조교사님들께서 저한테 갑자기 기승자세가 바뀌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기승자세가 바뀐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게 능력검사하는 거랑 경주 타는 거 좀 틀려서 다리에 힘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계속 엉덩방아를 400m를 계속 찍고 막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2경주 때도 나아졌고 이제 3경 때는 거의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. 그만큼 조금씩 조금씩 근육이 좀 잡혀가는 거라서 차츰차츰 나아진다 생각하고 전전 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랜만에 타니까 힘들긴 힘들어요. 말 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지금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.